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이번 기습 기자회견 사태는 시민분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기자회견 기획 단계에서도 준비 단계에서도 회견 후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기자회견의 기획 이유, 근거, 과정을 당원과 시민분들께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쇄적 의사결정 과정과 결론에 짜맞춘 논리 흐름 그리고 졸속으로 기획된 기자회견은 결국 대의성뿐만 아니라 명예 도용이라는 절차적 하자까지 불러왔습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본인들의 소통 확대 약속의 구실을 위해 사실조사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사안들을 임의로 비도덕적이라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일동이라는 타이틀을 위해 참석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은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명예를 도용했습니다.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언론과 국회 뒤에 숨는 회피가 아니라 대학생 당원 시민분들 앞에서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책임의 준수일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에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당원과 시민들께서 전국 대학생위원회에 기대했던 대학생만의 정의감, 사회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학생 권리당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에 간절하게 요구드립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우리 당에서 가장 젊고 생동감이 넘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가장 민주당다우면서도 시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패기 있게 그리고 투쟁하고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리고 경직된 정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론으로 또 현실적 정책을 만들고 정당의 구조적 개편에 앞장서 대의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을 열어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원들께서 전국 대학생위원회에 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의 공동 당내 혁신 촉구 기자회견이란 이름에 무색하게 성명서에는 동의하지 않은 대학생 위원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해명을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당원의 지속적인 해명, 토론 요청은 무시하며 의원실과 당대표실에 방문하여 도와달라며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을 이뤄낸 학생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 강령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시민들과 혹은 당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당원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이야기한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쇄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와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둘러싼 각가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폐쇄적 의사결정 문제에 책임지고 자성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쇄신한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처음 말씀드린 그 패기 있는 모습으로 당원들 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원들은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생 없는 폭정에 괴로워하는 촛불 시민은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가 기자회견 참여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양소영 전국 대학생 위원장은 당내 대학생 당원과의 일체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내 대학생 당원의 다양한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의 폐해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외쳤지만 구조적으로 기성정치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 당원, 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당원 국민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대학생 청년 당원이 중심인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 당원은 각자의 자리,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힘써온 당원입니다. 이 당원들이 이제는 혁신과 쇄신의 탈을 쓰고 기성정치의 병폐를 답습해온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실질적인 혁신과 쇄신을 요구합니다. 당원과 국민이 호흡하고 지역 대학생위원회로부터 논의체를 만들어 대학생 당원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잘못을 책임지는 정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민주당 청년 정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다음의 쇄신안을 요구합니다. 첫째,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기습 기자회견 사태에 전국 대학생위원장으로서 일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국 대학생위원장은 민주당 대학생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리입니다. 당내 대학생 당원의 의사를 지도부와 당원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소영 위원장과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에 해태했습니다.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자회견을 감행했고 대학생 당원의 의견을 묵살하여 당을 혼란에 빠뜨리며 당원으로 하여금 민주당 대학생 당원에 향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양소영 위원장은 기자회견 기획부터 실행까지 결정 및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논의 과정을 소상히 당원께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강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 도용 문제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여 소명하고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데 책임지고 사퇴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소영 위원장과 함께 논의 과정에 포함된 사무국장 등 일부 운영진도 양소영 위원장과 함께 일련의 과정에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회에 자진 출석하고 함께 사퇴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양소영 개인의 소통 부재로 비롯된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정치 조직이 갖고 있는 폐쇄적 조직 구성, 토론하지 않는 정치, 그들만의 논의체에 기반한 민심 위반이 핵심입니다. 폐쇄적 조직 문화의 해소를 위해선 의사결정 구조를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지역대학생위원회 캠퍼스 지부는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결정 또한 전국대학생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시도당 대학생위원회와 지역대학생위원회 캠퍼스 지부 등이 따르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지역대학생위원회의 소통에 무관심했으며 지역대학생위원회는 전국대학생위원회의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각 대학생위원회의 분절은 각 조직의 폐쇄성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지역대학생위원회와의 일체의 소통이 없었던 기자회견이 개최된 것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지역대학생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결만이 민주당 대학생 조직의 개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지역대학생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도록 시도당 대학생위원회를 지원하고 시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지역대학생위원장과의 상시적인 논의체를 구성하여 이슈에 대한 지역대학생위원장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국대학생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당원 국민께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투명하게 공개하여 당원 국민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당원과 국민이 투쟁하는 현장에 함께해야 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시대적 양심에 따라 지성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무능에 맞선 양심의 투쟁에 다하라는 당원 국민의 요구에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습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등 동지를 팔아 자신을 키우는 정치 행태로 당원 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겼습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당원과 호흡하여 혐오와 배제, 차별과 적대가 가득한 청년 정치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언론 영합주의에서 탈피하여 당원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투쟁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토요 촛불 집회, 노동자의 파업과 집회, 장애인 단체 등 집회 등 당원 국민, 사회적 소수자가 생존권을 외치는 현장에 나가 연대해야 합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의 책임과 변화, 쇄신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청년 당원 일동은 그들만의 청년 정치에서 나와 새로운 청년 정치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내고 당원의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평가받겠습니다. 당원 국민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학 청년 당원을 지켜봐 주십시오. 더 채찍질 해주시되 믿어주십시오. 새로운 청년 정치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